저는 쓰기 싫어요. 되게 싫어요. 음악의 음자도 모르시는 분이 음악 한 잔. 아니 저희 사이가 좋고요. 저희 중에는 유일하게 고연봉 직장인. 정규직. 너네가 이렇게 실력이 잘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우린 실력 좋아. 독도는 우리 땅이다. 안녕하세요. K-POP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술탄 오브 더 디스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G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드럼을 맡고 있는 김간지라고 합니다. 네,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나잠수입니다. 네, 저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홍기라고 합니다. 홍기야? 네, 핫산이라고 하는 멤버인데요. 춤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멤버예요. 저희 중에는 유일하게 고연봉 직장인. 정규직. 그 이름을 지었던 당시에 TV에서 라디오였나? 술탄 쇼 오브 스윙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그렇다면 스윙이 아니라 우리는 디스코를 하자. 그 그림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 컨셉 회의, 뭐 웃긴 농담하기 이런 거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저희 활동하기 전에 이름부터 지었었거든요. 사실 저희는 아니고요. 우리 회사 사장님하고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시시껄렁한 농담하다 지어놓고, 아 그럼 터번도 씌워서 가운데 막 이렇게 칼 휘두르는 사람 이런 것도 넣고 시중들이 춤도 추고 하면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농담하던 거에서 비롯된 건데요. 자연스럽게 이름과 함께 터번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쓰기 싫어요. 되게 싫어요. 머리 모양도 이상하고 저한테 이게 작아요. 이게 미국에서 사온 건데 프리사이즈여가지고 앞으로 계속 바꿀 겁니다. 모자를 터번에서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 모자 패즈. 패즈에서 이제 다음은 또 다른 걸로. 저도 별 생각은 없어요. 그냥 다 쓰니까 같이 쓰는 건데 굳이 안 써도 그만, 써도 그만인 느낌이어서. 이거 심지어 웃기지도 않아요, 이거? 네, 이제는 웃기지도 않고. 처음에 웃겼는데 와, 진짜 웃기다 이랬는데 이거 저희 지금 한 1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이거 재미도 없고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아직까지 벌써 밴드 내 분위기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 멤버가 특히나 좀 반항심이 심해서 약간 네 분처럼 보이는데 저희는 다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 이놈들아. 안녕. 네, 저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핫산이라고 하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회사 중간에 몰래 도망을 나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도망가셨습니다. 아직 그렇게 그냥 말만 해놓고 생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든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말만 써놨습니다, 트위터에. 아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했는데 그때 드러머 김간지 씨가 없었거든요. 자고 있었죠. 자고 있었죠. 아, 네, 자고 있었거든요. 전체적인 변화는 저희가 그동안에 중동이나 아랍 컨셉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 컨셉 자체를 약간은 더 월드와이드하게 희석시키는 의상을 만들겠다. 이런 게 주된 컨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로운 의상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편을 보고 계십니다. 초창기에 이제 저희가 악기 연주나 노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제가 그때 곡은 쓰고 있었거든요. 그 곡을 쓰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춤을 추기만 했던 걸로 우리의 실력을 포장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홍대 클럽에서 처음으로 그걸 했었는데 음악성 있는 밴드들이 뒤풀이에 안 끼워주더라고요. 뒤풀이에 안 끼워줘가지고 아, 우리도 연주를 해야 되고 라이브를 해야 되고 그걸로 인정받아야겠다. 그러다가 거기에 응을 하는 이제 인여로운 친구들이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춤이라는 거는 이제 노래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일일이 쳐야 돼요. 일일이 쳐서 외운 다음에 그걸 다시 짜서 다시 또 외워서 또 추고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저장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힘들고 장소도 제약이 많고요. 매번 다른 곳에 약간 더부살이 하는 식으로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고 춤 짜고 짜기만 하면 되느냐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짜는 장소도 실제로 저희 회사 밑에 요가 센터 같은 데서 또 한번 몰래 짜고 장기하와 얼굴들 파투실에서도 짜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울 있는 데 찾아서 막 짜고 그러고 저희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얘도 사이즈 안 맞는 패즈도 좀 바꿔주시고 다른 연습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춤이 그런 게 퀄리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뭐 악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뭐 퀄리티가 아니고 그냥 무대 위에서 자기도 이제 돈 받아야 되니까 다섯 명 중에 1인분 가져가야 되니까 되게 오기로 하더라고. 요즘 되게 과하게 막. 되게 과하게 하더라고. 뒹굴고 물 뿌리고 맨날 물을 뿌리더라고요. 아니 막 춤을 잘 추진 않아요 이분이. 춤을 잘 추는 건 비행으로 아니고. 먹고 사는 거. 너네가 이렇게 실력이 잘하면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우린 실력 좋아. 음악의 음자도 모르시는 분이 음악 한 자. 아니 저희 사이가 좋고요. 모두가 다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주변에서 연락도 오고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 저희 노래 나오고 있다고. 안무는 또 구기하는 구기 종목 이런 느낌의 안무를 짜긴 했는데 실제 경기의 배경음악으로 나오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요? 좀 몰랐습니다. 인천에만 나온, 아, 인천에는 아니지. 홍대에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인천은 아시안 게임이니까. 네, 인천에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저희 몰랐습니다. 아, 아시안이에요. 국제 경기였네요. 난 나온 줄 사실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소박하고 욕심 없는 사람들이라. 가장 우선으로 저희가 제일 최근에 발매했던 팽팽볼이라는
음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저희가 담아내고자 하는 어떤 음악적인 색깔이 가장 진하게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제일 많이 드러난 노래라서 이 노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의심스러워라는 노래인데 작년에 나왔던 정규 음반의 타이틀곡이거든요. 저희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도 담겨 있으면서 저희의 색깔도 담기고 그루브나 어떤 신나는 느낌까지 같이 어우러진 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마지막 노래는 버터플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한국 정서에는 그렇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음악적인 방향만큼은 제일 진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곡이거든요. 버터플라이라는 노래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어떤 팬분이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SNS로. 그래서 참 뭐 저희 꿈도 크시네요, 뭐 이렇게 저희가 답장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도 몰랐으니까요. 저희는 당연히 사람 마음만 설레게 하는 오보라고 생각하고. 진짜 논리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진짜 약간 논리나 이런 느낌 좀 있어요. 기사가 하루 있다 사라졌어요. 이제 엠바고를 이제 저기. 깨고서 낸 거였는지 아무튼 실수여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올라왔다가 하루 만에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캡처를 했거든요, 그걸. 얘네가 사람을 진짜 갖고 논다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진짜였어요, 그게. 한 달 정도 있다가 아마 저희가 소식을 들었어요. 아, 맞아. 네. 죽여줬죠.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좀. 이쪽 관객들의 정서는 어떨까? 우리나라랑은 좀 다를 텐데 뭔가 팔짱만 끼고 저게 뭐야?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긴장이 좀 있었는데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자신감이 막 이렇게 커져서 돌아왔습니다. 저희 뭐 계란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옷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무대 올라가는데, 글라스텐베리에서 진짜 무슨 재즈 뮤지션 같이 생기신 흑인 할아버지 분 한 분이 그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있었어요. 무대에 좀 구석진 자리에서. 너네, 어? 김치 맨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약간 이런 거 이렇게 하는 느낌을 받아서 아, 어떡하지 하면서 탁, 탁, 탁 하고 팍 했는데 흑인 아저씨가 막 이러면서 춤을 막 추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였다고. 아, 막 이런 뭐. 팔짱을 낀 채로 그루브를 막, 타고. 아, 이거다. 음악은 원 네이션. 공유지시 아니야? 아니야. 오늘 뮤콘이라는 어떤 국제적으로 음악을 교류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쇼케이스를 여러 장소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장소에서 저희가 여러 음악 관계자들 앞에서 공연을 보이는 어떤 좋은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뭐 따로 긴장되는 거는 크게 사실 없고요. 그냥 여러 해외 관계자분들이 오는데 그냥 해외 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재밌게 즐겁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뭐 늘 하던 대로 해야 되지 않나. 뭐 괜히 힘 썼다가 망할 것 같네요.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고 네. 있습니다. 힘을 써. 그 188개 다 가고 싶어요. 네, 뭐 어디 하나 특별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다 가보고 싶어요. 화장실 좋은 나라, 침대가 좋고 화장실이 좋은 나라, 깨끗한 나라. 고생을 많이 하죠. 네, 영국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글라스톤베리에서 화장실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가까운 나라부터 먼저 간 다음에 하나씩 188개 다 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공연도 어느 공연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늘 최선을 다해서 관객분에게 만족감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대해 주십시오. 술탄이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을 계속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지장받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음악들을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대한민국 만세?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를 넘보지 말아라. 독도를 넘보지 말아라. 해외에 계신 술탄 오브 더 디스코 팬 여러분, 앞으로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꾸준히 사랑해 주시면 저희가 보답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저희가 어딘가로 공연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언젠가 지구는 둥그니까 다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나중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당 볼